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자, 선생님 1탄 멋있게 이제 저희들이 봤고요. 반응 좋죠? 네, 아주 좋았습니다. 전기복의 그 빗사진 하면 원래 유명하신데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전기복의 사진 살롱이 시작되니까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오늘 세 점? 네, 네. 예. 오늘은 이제 그 이 전기복 선생님의 네. 작품 세 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네. 팁에 대한 정보를 독자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는 만큼 보고 아는 만큼 보겠죠? 아, 그럼요. 예. 네. 선생님, 이 작품 이제 들어갈까요? 이 작품 명은 어떻게? 제가 다른 사람도 똑같이 뭐 제가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걸 이 테마를 언더로드, 길 위에서 언더로드, 네. 예, 길 위에서 예, 예. 뭐 제가 다른 테마 중에 뭐 하늘 위에서 또 다른 길의 예. 삶 그 다음에 안개 속으로 안개 속으로 네, 이런 식으로 빛이 있는 곳에 이런 식으로 폴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테마 중에 여기는 길 위에서 언더로드. 그러니까 이제 문학 세계도 로드 그 무비도 있고 스토리도 있는데 어떻든 굉장히 길을 나타내는 건데 그렇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 그림자를 그 빛받은 거하고 남은 그림자하고 적절을 아니 저 김한중 대기자님도 맨날 길 위에서 사시잖아요. 저도 이제 그 사진에 미쳤을 때는 그냥 길바닥에 누워보기도 하고요. 사진 촬영하면서. 아, 그래요? 네. 그런 열정이 있어야 그 사진의 작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작가님도 이 한 작품을 건지기 위해서 부단한 이제 시간을 투자하시고 연구하신 분이죠. 선생님, 이거 어디서 작품을 이거 뭐 장소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사진 자체는 오스트리아인가 그럴 겁니다. 그게 이러시다니까요. 말씀이 아주 그냥 오스트리아에서. 차로 이동하시면서 아마 촬영한 것 같습니다. 아, 그 버스. 네, 네. 버스의 그 위에서 버스행 그러니까 운전 저 큰 리무진 버스 보면 네. 운전석 있고 승객석이 더 높잖아요. 네. 그 운전석보다 이 승객석이 훨씬 위장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럼 이게 움직이면서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이면서 찍는 게 조심할 게 몇 가지 있죠. 빛 방향을 봐가지고 빛이 지금 이 그림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측면으로 들어와 있죠. 예, 약간 측면이네요. 네, 측면이니까 예. 우선 위에 반사가 안 생기고 정면이나 이럴 때는 반사가 생기죠. 어, 그러네. 앞에 분명히 유리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측면일 때 아, 이게 지금 최소한도 버스가 달린 적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정도의 어떤 그 속도를 셔터 스피드를 유지할 것. 뭐 이런 그러네요. 또 이게 움직이는 네. 가능해요, 기술적으로?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 사진 전문가는 그거. 기본적으로 네. 숙지해야 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그 노출에 관한 거를 네. 언더로드니까 일반적인 노출을 줬을 때 30분에 1초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125분에 1초 정도 둬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조금은 번역 좀 해주세요. 김한중 기자님 이게 예. 오히려 그 오히려 예. 이제 그 느린 속도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아, 속도에 대한 말씀이셨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방향도 나오죠. 앞으로 다가오는 걸 찍는 거하고 옆으로 지나가는 거하고는 셔터 스피드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건 훨씬 좀 늦어도 덜 이제 그 보통 이제 희미하게 뭉개진다고 그러죠. 동감 표시가 나오는 네. 그런 거를 지나가는 거는 같은 조건에서 많이 나오지만 다가오는 건 늦게 나와요. 우리가 인터뷰 준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저기 뭐 자동차 있는데 그 뭐 군인 것 같다 뭐 이랬네요. 이방인 같은 말씀을 자연 이렇게 해 주셨어. 맞습니까? 우리가 아니 자동차가 아무것도 없다. 그냥 길만 너무 허전하죠. 근데 자동차가 지금 정지된 장면 나오지만 움직이고 있는 건 살아있는 사진이죠. 피곤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사진. 그래서 전 원경이나 이제 첨경. 네. 뭐 점경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조금만 까맣게 실루엣으로 사람 하나 점 있고 고양이들 뭐 하나 점이 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야 할 때 딱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살아있는 사진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아야겠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그 과거에나 교육할 때 사진 교육할 때 그런 걸 많이 아니 수많은 사람들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준비하면서 작은 선생님이랑 대화하다가 길 위에서 하다가 새가 보는 이런 말씀 하시니까 이제 야 내가 보헤미안인가 하는 그런 이렇게 확장을 느꼈어요. 아니,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예. 사진은 보통 사람들이 찍을 게 없다. 어디 카메라를 들고 나갔는데 찍을 게 없다. 사실 그게 제일 전 마음에 안 드는 일입니다. 원 천재, 지금 이 방 안에도 천재 사진 찍을 게 깔려있어. 지금 제가 카메라 갖고 한 시간 돌아다니면 좀 여러 장 찍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모든 이한테 공감을 얻을지는 제가 모르죠. 그 정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사진을 집중하다 보면은 선구안이 생깁니다. 선구안. 네, 네. 그 사진의 어떤 특정 부분을 찝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선구안을 가져야 이제 지금 말씀하신 작품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집중력이 요하는 이제 부분이고요. 그게 눈이 열린다 이런데 시겠죠. 네, 네. 네, 그런 쪽에 네. 아주 이제 초보적인 아니면 이제 개안이 안 된 분들이.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이 찍고. 많이 남의 사진 많이 보고 그다음 실수를 많이 한 뒤에도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네. 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요. 아, 이 얘기부터 저희 말씀을 빛이 붙었다 이런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하십니다. 네. 네. 이건 지금 배경의 검은 부분이 포토샵에서 검어게 만든 게 아니고 원래 거기 그늘입니다. 아, 저 자체가 그늘이란 말이죠. 네, 빈 검은 부분은 그늘. 이게 큰 바위산 같은 건데 해가 넘어오면서 위에 살짝 걸리니까 아직 넘어오지 않아서 중간에 앞에 이제 돌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있는데 앞에 쪽 그 계단 위에 있는 나무에만 빛이 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빛이 붙었다. 아, 그 빛이 붙었을 때만 이걸 찍을 수 있죠. 빛이 넘어와 버리면 저 그늘도 똑같이 밝아지니까 저런 색이 차이가 나질 않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밑에 짙은 푸르름이 깔려있는 듯한 네? 짙은 그 푸르름 그 뒤에도, 네, 뒤에도 전부 다 녹색이에요 사실. 아. 나무고 뿌리고 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이 깔려있는데 네, 이게 여기서 한 겹이 산이 있고 또 돌이 있고 또 돌이 있는데 해가 여기 떠 있으니까 아직 여기까지는 안 들어왔고 여기만 비치는 겁니다. 역광이거든요. 아, 역광.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아, 이건 노출 같은 건 조심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두 스톱 반에서 네 스톱까지를 언더로 해서 찍어야 한 번에 이런 색을 건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 김한정 대기자님 번역해 주셔야 되는데, 네, TV 그, 막 계속 나옵니다. 그, 언더로 찍는다는 것은, 네. 이제 좀 어둡게 찍는다는 표현인데요. 네. 그 우리 사진 전문가들은 이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를 사용하는 이제 기법이 또 무대에서도 촬영을 할 때 아, 무대에서. 그 예. 무대에서도 어둡게 촬영을 해야지 그 특정 인물이 살아나는 효과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런 언더를 내 언더를 낮춘다든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그 기술을 요하는 작업인데요. 이제 우리 정 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찍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여기서 기다리고 투자를 하셔서 한 컷을 건지기 위해서 이 찰나를 잡은 겁니다. 이 찰나를 빛, 잡으셨다. 그렇죠. 네. 그 예. 빛이 하루에서 잠깐이니까. 빛이 요거 하루 중에 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분에 불과합니다. 몇 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해야 하는 거죠. 인내하고 있다. 이 빛이 붙었다는 이 그 얘기가 빛이 넘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빛을 발하는 그 순간 포착. 그거를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 표현 잘해 주시네. 네, 네. 자,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또 여기는 어디예요? 나 이거 백두산이. 어디시? 백두산. 난 참. 근데 사실 아직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백두산으로 오셨네. 저 이게 지금 웃을 얘기는 아니죠. 이게 얼마나 우리 작은 쌤이 이제 노력이죠. 노력이죠. 사실 이게 여러 번 백두산을 여러 번 갔는데도 네. 한 번밖에 못 만났어요. 이렇다니까요. 타이밍이 아마 어느 날 가니까 해가 흐려버리고.
흐려버려. 그러니까 조금 일러서 다른 데 일정 때문에 또 가야 되니까 네. 못 기다리고. 네. 또 그냥 이미 시간이 지나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만나서 커트스를 한 13, 서너 카트밖에 못 찍었어요. 이러니. 그리고 끝났어요. 이러니 애정이 안 가시겠어요. 예. 이게 빛이 붙었다는 말씀이 예, 감흥이 오네요. 네. 자, 아쉽지만 또 넘어가 네, 볼까요? 네. 예. 자, 이번에는 그 사막 사진을 이제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사막이에요? 네. 아, 뭐지. 이건 이제 사막은 알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어디? 아, 이건 저기, 코모다카스 사막 중국 저 서쪽에. 서쪽에. 고비 사막 저 넘은 건데. 네. 고비는 중국 중앙에서 북쪽. 북쪽 지역이고. 동서 좌우를 같이 이렇게 삼는 게 고비고. 네. 이거는 완전히 중국 서쪽에 저 카자흐스탄 쪽. 그쪽 가까운 데 가. 히말라야 저, 이게 천산 저쪽이네요. 천산까지는 안 가고 하여튼 네. 서쪽에 있죠. 고비 사막 다 끝쪽? 네. 뭐 그렇게 얘기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든 이제 선생님은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백두산 가셨다가 다시 중앙아시아 가셨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이건, 네, 이건 이 사막은 예. 어,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이 많죠. 네. 저는 사실 아, 좀 늘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구도를 잡을 때는 좁고 깊게. 좁고 깊게. 네. 예. 그런 얘기만. 너무 많은 걸 넣으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네. 정말 필요한 것만 앵글에 담을 수 있으면 지울 것도 크롭을 할 이유도 없어요. 한 번에 딱 끝나요. 아, 그러네요. 네. 좁고 깊게. 네.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클 건데 안에서 사진의 3원칙을 딱 지키면 아 3원칙 네. 초점 초점 노출 노출 심도 심도 요거 다시 저기 번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건 조리개 선택에서 깊이를 얼마큼 줄 거냐 심도를 그래서 이제 그걸 3대 원칙이네. 몸에 이거에 대해 근데 아까 이제 뭐라고 해주셨냐면 이렇게 하지 마라 좁고 깊게 들어가라는 일단 또 카르텔을 주셨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사막을 네. 선을 놔둬 바람이 불어 만든 선이거든요. 바람이. 바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만든 선이. 바람이 만들어서 자연으로 만들어진 선이에 그냥 만약 반대로 해가 내 뒤에 있는 순광에서 찍었다면 저 선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저렇게 예리하게 안 보이죠. 저게 역광에서 해가 넘어 들어오고 있다고 아까 그 백두산에서 빛 붙은 것처럼 역광 쪽에서 해가 넘어 들어오고 내 앞으로 다가올 때 여기 빛이 위에만 뾰직뾰직뾰직 노출된 부분만 붙었을 때 찍는 거죠. 요거는 조금 뒤에 찍은 겁니다. 조금 더 앞에 찍은 사진이 다른 이제 그 제 각 소장돼 있는 거 있는데 그건 네. 줄만 나왔죠. 딱 아, 줄만. 아. 맨 위에 줄만 뾰죽뾰죽한 줄만 나온. 이제 그래서 그걸 이것도 역시 빛이 붙었다. 그 날카로운 사실은 그렇잖아요. 모든 작품이 보는 이 모두한테 마음에 들 수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백인백색이죠. 그렇습니다. 다만 예. 제가 그 사진을 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한다면. 정말 그 볼 줄 안목이 생긴 사진을 볼 줄 아는 안목. 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찍고 많이 봤을 때 남의 걸 많이 보면 안목이 늘죠. 그래서 평가하는 안목도 생기는 겁니다. 그럼 아, 저 사진이 어려웠다, 쉬웠다, 어떻게 찍었다라는. 그래서 그러나 저는 제 사진이라고 그래서 이게 다 만인의 공감을 얻을 거고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이라도 지금 두 분만이라도 제사 좋아해 주신다면 전 영광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기회에 혹시 두 말씀만 해주시면 네. 네 제가 갖고 있는 소장돼 있는 사진 항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한정 대기자님 팁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은 그 정기복의 명품 살롱에서 네. 그 제시한 오늘의 포인트는 온오프 온오프 온오프와 그리고 심도 심도 있는 사진 그 무대 사진이나 그 계곡에서 어떤 프레임을 잡을 때 심도 있는 사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진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